좀 살랑살랑 이렇게 뗄 거고 힘이 없고 안녕하세요. 제주 기둥입니다. 오늘은 백록담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판악에 도착했어요. 지금은 8시 정도 됐고 기온은 10도여서 흐리고 약간 쌀쌀해요. 올해 들어서 백록담 처음 가는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출발! 지금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 만차로 문자도 오는구나. 지금 1km 정도 왔는데 좀 더워서 우선 제일 두꺼운 겉옷 하나 벗었습니다. 결국 너무 더워서 한 겹만 입고 있어요. 역시 산은 더워. 와, 너무 예쁘다. 지금 엄청 예쁜 구간에 들어왔어요. 너무 예쁘다. 3.5km 정도 40분 걸려서 왔고 오늘 산행은 한 4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속밭 대피해서 도착했습니다. 속밭 대피소 지나서는 오히려 초 이쁘다. 뛰기 좋은 길이 나와요. 나무 데크로 돼 있어서 천천히 뛰기 좋습니다. 사람이 좀 많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오름까지는 되게 괜찮아서 좀 살랑살랑 이렇게 뛸 거고 살아오름 지나고 나서부터는 천천히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뛰는 것도 힘든데 사진까지. 살아오름 전망대에 1시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돌길은 걷고 나무데크길이 나오면 뛰고 있습니다. 진달래 대피소까지 열심히 가서 쉴 거예요. 힘이 없어. 정말 가자. 진달래 대피소까지 2분 걸렸어요. 한 2분 정도만 쉬었다가 가시죠. 밥 하나 먹을게요. 일본에서 돼요. 그런 데서 하나 못 참겠어요. 이제 좀 무거워서. 멋지다. 이제 뚫린 길이 나왔어요. 나무랑 키가 비슷해졌고 바람이 좀 불면 이제 한 1km도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거의 닿았다는 뜻이에요. 평소보다 컨디션도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다리도 무겁고 힘도 없고 지금 핸드폰 드는 것도 힘드네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 적당하게 가려고요. 800m 남았어요. 이거 초록색은 난이도가 보통인데 다 거짓말이에요. 제일 힘들어요. 가야지. 이제 400m 남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다 줄이에요. 아, 도착했다. 2시간 9분. 어, 추워. 어디? 어, 저기 진짜 눈이 있다. 우와, 진짜 눈이 있다. 백록담에 도착했고 백록담에 물이 좀 어느 정도 고여 있네요. 아, 힘들어. 줄이 엄청 길고 라면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항상 맛있어 보여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언제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산에서 먹는 귤이 진짜 맛있어요. 최고. 그리고 귤 껍질은 일반 쓰레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산에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저도 오늘 다 모아 가겠습니다. 40분 안에 내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가자. 하자.
나 이렇게 힘든 거 오늘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또 뛰니까 좋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풍경들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이런 풍경 보려고 산에 오는 건가 봐요. 아, 너무 좋다. 돌밭을 뛸 때는 서바이벌 게임하는 느낌? 어떤 돌을 밟아야 내가 안 넘어지고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 재밌어요. 이제 한 1km, 한 1.5km 남았습니다. 빨리 내려가야지. 마지막 1km는 엄청 뛰기 좋은 길이에요. 등산 완료했습니다. 아, 너무 덥고 재밌었어요. 3시간 27분이요. 한 2년 전에 왔을 때 여기 성판악 왕복 3시간 10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3시간 반 정도 걸렸으니까 다음에 다시 몸 회복 잘 하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리벤지 하러 오겠습니다. 화이팅! 백록담을 작년 여름에 하다가 계속 못 와서 진짜 오고 싶었거든요. 올라갈 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뛰어서 내려오고 다녀오니까 힐링되는 너무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 먹으러 출발! 제가 아라동에서 제일 좋아하는 카페.